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신제품들을 다시 다루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각 브랜드의 개성 넘치는 공간계 페달들을 네네. 만나볼 예정인데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TC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가우스 테이베코 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일단 그 저희가 극찬에 맞지 않았던 그렇죠. 5만원 시리즈 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제품이 가격이 116,000원 물론 이게 출시돼서 정상적인 판매가는 2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인데 지금 116,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기존에 저희가 이제 다뤄봤던 5만원 시리즈 네. 에 비해서는 좀 다소 높은 가격을 그렇죠. 가지고 있고 저희가 다뤄봤던 5만원 시리즈 중에 드립 스프링 리버브라고 그 친구가 이제 99,900원 네,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116,000원 또 갱신했네요. 네, 그래서 좀 더 높아진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프 에코 머신이 모든 뉘앙스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반응형 페달인 가우스 테이프 에코는 딜레이 타임, 서스테인 및 볼륨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3개의 노브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그널을 따뜻한 테이프 에코 사운드로 변환할 수 있는 모드 스위치를 채용하고 있으며 같은 시리즈의 다른 제품들과 같이 트루바이패스 스위치와 탱크 같은 금속 셰시 케이스 채용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확인하시고요. 네.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는 방식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타임을 설정합니다. 볼륨, 에코의 볼륨을 결정합니다. 서스테인, 딜레이 반복 횟수를 결정합니다. 모드 스위치, 와우와 플러터라고 불리우는 반복되는 모듈레이션 효과를 켜거나 끕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컨트롤 노브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부터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사운드는 뭐 저희가 이제 훌륭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 없을 정도 굉장히 완성도 높고 해상도 높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 이 일반적으로 이런 테이베코 같은 경우에 이 메인 딜레이 페달로 사용을 하시는 연주자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 보통은 이제 뭐 디지털 딜레이라든지 다른 아날로그 딜레이 와 맞물려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 가격적인 부담을 가졌던 연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이 에코 볼륨을 한번 많이 줄여서 좀 더 자연스럽게 걸린 듯 안 걸린 듯
좋습니다. 다시 볼륨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 반복 횟수를 한번 가장 낮췄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 그렇죠 한번 듣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실레이션이 걸릴 것 같은데 끝까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간계 중에서도 뭐 특히나 이런 딜레이 그러니까 리핏이 반복되는 이제 딜레이 계열의 공간계 중에서는 네. 제가 에코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서도 테이프 에코를 정말 좋아하는데 뭐 물론 에코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계열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같은 요런 효과 때문에 에코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에코 페달을 사실 때도 보면은 기능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기능이 좋으면 그 내가 생각했던 에코 사운드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기능이 좀 떨어져.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뭐 요즘은 사실 탭이 안 되면 좀 약간 좀 서운한 맞습니다. 사실 얘도 좀 살짝 맞습니다. 서운하죠. 뭐 가격대가 싸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리는 마음에 드는데 탭이 안 되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약간 후자 같은 경우긴 합니다만 이 소리에 대한 매력을 버릴 수 없다라면 이렇게 하나의 좀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운드를 좀 보조해주는 역할로서 적당히 잡아서 템포가 무조건 칼방 맞는다고 또 완전 음악적이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떨어지는 딜레이를 또 두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맞습니다. 해준다면 그 소리가 다시 얘랑 만나면서 또 반복으로 이제 그 박자가 맞아 튀겨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되게 좀 약간 생각지도 못한 되게 음악적인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뭔가 감각적으로 잡고 뭔가 느낌적으로 잡고 이제 내가 주는 딜레이 페달로 또 정박을 지금 이제 드론과는 템포를 잡아서 하면 굉장히 좀 특이한 맞습니다. 사운드를 낼 수 있겠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서스틴 노브를 적정선에다가 맞춰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일반적인 테이프 에코 사운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이다 판단을 했었는데 이거를 맥시멈으로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양질의 테이프 에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멋지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볼 거는 노브에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볼 거는 이 딜레이 타임이 이 얼마나 짧게 그리고 얼마나 길게 설정이 되는지를 한번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이건 아예 없죠. 네. 자, 네. 네, 울기 시작했죠. 멋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로만 쓰셔도 또 되게 매력적이겠죠. 네, 얼마나 길게까지 갈 수 있는지. 꽤 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과하게 걸어서 사용을 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에 모드 스위치를 켜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세팅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이 모듈 사운드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굉장히 저는 처음에 이제 이 5만 원 시리즈 취지에서 좀 벗어난 가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 이거보다 좀 더 비싸긴 하지만 16만 원 좀 언더의 이 JHS예요. 3 시리즈가 있었죠. 3 시리즈가 있었는데, 3 시리즈 느낌은 약간 진짜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는 가성비 제품이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가성비를 뛰어넘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평소에 테이베코에 관심이 많았으나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되셨던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TC 일렉트로닉, 괜히 TC 일렉트로닉이 아니었다.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시간이었고, 사운드는 저희가 많이 들려드렸지만 직접 오셔서 들어보시면 이래서 은총이랑 현이가 이 극찬을 했구나라고 느끼실 정도로 정말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가우스 테이프 에코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대 짱 나와봐라. 이렇게 드릴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5만원 시리즈 때랑 사실 같은 시리즈인데, 뭐 물론 5만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같은 시리즈 물의 제품이잖아요. 근데 글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신제품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 극초반의 공간계 페달을 과연 얼마만큼 좋은 사운드를 내는 페달을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사실 좀 요즘 대답하기 좀 많이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스 페달도 굉장히 훌륭한 페달이지만 많이 비싸죠. 보스는 비싼 페달이에요. 보스도 힘들어요 사기가. 실제로. 근데 TC 일렉트로닉의 사운드는 원래부터 훌륭한 사운드였고, 훌륭한 사운드를 저렴한 가격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 가격대는 지금 요거 잡을 수 있는 에코는 거의 없다. 찾기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여전한 생태교란 종. 저는 처음에 그냥 접했을 때 그냥 딱 가격이 알맞는 정도의 사운드였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운드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노브를 돌려가면서 사운드를 변화시키면 시킬수록 굉장히 싸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공간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양한 테이프 에코 사운드를 만나봤지만 그 사운드들과 겹치지 않게 그리고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게 모던함과 빈티지의 딱 그 중간 어디쯤을 잘 파고든 제품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0, 9.0 역시나. 요즘에는 거의 저랑 은총 씨랑 비슷해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연달아서 조금 나온 적 있어요. 확실히 요즘은 뭐 이 2021년 되고 나서 9점이 저희 리뷰
그 최근 걸로 보면 좀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부터 9점 좀 잘 없는 맞습니다,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높은 편이죠. 네, 굉장히 높은 점수고 사실 예전으로 치면 거의 10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여지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TC 일렉트로닉의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거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